안녕하세요. 문희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는 호보백 한번 떠봤는데요. 패턴은 아주 쉬운 패턴이고, 여기 지금 모티브가, 정사각 모티브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만 떠주시면 가방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열심히 반을 접은 거였는데,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게 지금 모티브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쉬운 패턴으로 지금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모양을 세 개를 뜨셔가지고 반씩 접어서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이 살짝 벌어지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끈은 우리 닦기 방식으로 해서 옆에 이렇게 달아줬어요. 지금 이 아이는 지금 가죽 끈인데요. 우리 패키지 구매하실 때 하나 사시면 좀 약간 멋스럽게 네, 이렇게 끈을 감싸서 하시면 이쁠 것 같고요. 혹시나 이게 없으시면 그냥 실로 네, 감아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포인트로 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양쪽에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만큼 하시면 돼요. 왜냐면 모티브 크기를 지금보다 더 늘리셔도 되고 줄이셔도 되는 거니까 크게 네, 사이즈랑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지금 저는 이 아이가 지금 가로 사이즈가 네, 40, 한 1cm 정도 됩니다. 너무 작지 않은 사이즈거든요. 이 아이는 호보백은 살짝 이렇게 늘어짐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넣으실 때 좋기 때문에 사이즈를 살짝 크게 했어요. 작은 사이즈로도 한번 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진짜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네, 먼저 바늘은 5호 3mm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 이렇게 손에 잡으신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잡아서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 넣어서 실 이렇게 끌고 와 주세요. 끌고 와서 한 개의 긴뜨기, 우리 기둥코인 사슬 세 코를 해줍니다. 둘, 그다음에 셋. 세개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구멍 안에 한 개의 긴뜨기를 두 개를 더 넣어 주세요. 하나 하고요. 다시 감아서 하나 더. 한 면을 이제 만든 거고요. 이동할 때는 사슬을 세 코를 합니다.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다시 여기 구멍에 들어가서요. 한 개의 긴뜨기 세 개를 더 해주세요. 그래서 한 면당 한 개의 긴뜨기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사각형이니까 지금 이 세트가 네 개가 들어가면 되겠죠? 한 개의 긴뜨기를 다시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세개 했고요. 그다음에 사슬 다시 세 개. 한 다음에 그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면한 개의 긴뜨기 세 코를 해 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 개의 사슬 세 코. 해서요. 일단 살짝 줄여 보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면이 세 개가 됐죠. 여기 하나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깃뜨기를요. 하나, 둘, 하고, 하나 더. 네.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세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사슬 우리 세 코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사슬 마지막에는 하나를 하고요. 방금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기둥코 여기 세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를 해주세요. 한번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콕 넣어서 실을 들고 와서요. 세 개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뽑아주는 게 긴뜨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슬 하나, 둘, 세개 중에 중간 코에서 일단 시작을 하게 이렇게 긴뜨기로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뒤에 실꽉 잡아당겨서 이렇게 쪼아주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요, 한 단은 이렇게 한 개의 긴뜨기를 할 거고, 한 단은 펀칭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은 이제 펀칭 단이에요. 이 아이 이제 시작하는 것만 다 해놓으시면 크기는 원하시는 만큼 늘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슬, 펀칭하는 단은요, 사슬을 네 코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사슬 네 코로 시작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여기 기둥 있죠? 첫 번째 기둥에 여기 긴뜨기 들어간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 둘, 세개 중에 여기 첫 번째에다가 콕 넣어서 한 개의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요. 그럼 여기 중간 코 하나 띄우시면 되겠죠? 처음 시작이 조금 헷갈려요. 코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빼뜨기 한 코기 때문에 그 다음 코는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코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둥을 보세요. 여기 첫 번째 기둥 했고요. 두 번째 기둥 띄우고 여기 세 번째 기둥에 한길 인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슬 하나 했고 여기 세 번째 기둥에다가 한길 인대기 해주세요. 다시요. 사슬 하나, 우리 펀칭을 하니까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 구멍 나오죠? 모서리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는 사슬 3개 해줍니다. 그래서 모서리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3개 하신 다음에 다시 그 모서리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모서리는 항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슬 하나. 사슬 하나 꼭 해주셔야 돼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세개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 하고 세 번째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기둥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하면 여기 모서리 또 나왔죠? 모서리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3개. 다시 그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다시 옆면으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 하고 첫 번째 기둥에 하나 하고 사슬 하나 여기 세 번째 기둥에 하나 하고 사슬 하나. 그리고 나면은 다시 모서리입니다. 모서리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3개. 그리고 다시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면은 이제 마지막 면 나왔죠? 여기는 사슬 하나 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사슬 하나. 세 번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지막 우리 처음 시작했던 모서리가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좀 헷갈리시면 마커를 꼭 꽂아 놓으세요. 여기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모서리에는 사슬 하나 하고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구멍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시작을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구멍에서 한길긴뜨기 하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돌아왔을 때 여기 하나만 더 해주시고 사슬 세개 하고 빼뜨기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는 중간에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슬 하나만 하고요. 하나, 둘, 여기 세 번째 코에 넣어서 긴뜨기로 끝을 냅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펀칭 단이 끝이 났어요. 세 번째 단은요, 다시 한길긴뜨기 단이에요. 한길긴뜨기 단은 항상 시작은 사슬 세 개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시작한 모서리 있죠? 네, 여기에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해줍니다. 그러면 한길긴뜨기 지금 여기에 사슬 포함해서 두 개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각각 하나씩 다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부터 여기 마지막 기둥까지 한길긴뜨기를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여기 세 번째, 여기다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중간 공간에 하나. 그리고 기둥에 하나. 여기에서는 숫자를 세기보다는 기둥 하나, 공간 하나, 다시 기둥 하나, 그리고 공간 하나.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덜 헷갈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기둥 하나, 공간 하나, 기둥 하나, 공간 하나. 이렇게 와서요. 공간했고 마지막 기둥까지 뜨면 이 면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다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나왔죠? 모서리에서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슬 세 개. 다시요. 여기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 그래서 보시면 모서리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2개,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개예요. 그리고 나면은 다시 여기 옆면에 우리 아까 펀칭했던 부분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기둥부터 마지막 기둥까지 한길긴뜨기를 쭉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기둥부터 기둥에 하나, 공간에 하나. 기둥 하나, 공간 하나. 그런데 지금 한길긴뜨기를 뜨실 때, 어쨌든 이게 모티브니까,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살짝 틀어지신다는 분들은 한길긴뜨기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습관적으로요, 한길긴뜨기를 하실 때, 뽑고 나서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당겨서 이 아이가 직각이 이렇게 되게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은 모티브가 이쁘게 나옵니다. 틀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 기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뜨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한길긴뜨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보면 기둥이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편물은 다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때두 개를 빼고 살짝 왼쪽으로 당겨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 아이가 꼭 똑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기둥까지 떴으니까 이제는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두개 하고 사슬 세 개. 돌아서 다시 모서리에 이 면시장이죠.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두 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기둥이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기둥부터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은 코가 작아서 별로 헷갈리지가 않는데요.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제 코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눈에 잘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 하나 마음속으로 공간 하나, 기둥 하나, 다시 또 공간 하나, 기둥 하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세시면 코수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서리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하고요. 사슬 세 개. 다시 여기 모서리에 하나 하고 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마지막 기둥에 하나, 공간에 하나.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기둥 하나, 공간 하나. 다시 기둥, 공간, 다시 기둥. 이렇게 마지막 기둥까지 떠주시면은 네 면이 다 떠졌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로 끝이 나면 되겠어요. 두 개. 우리 여기 처음에 두 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끝이 나고 중간에는 마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사슬 하나 하고 기둥코 하나 둘세 번째 여기 세 번째 구멍에 콕 넣어서 긴뜨기 해줍니다. 네, 이렇게요. 공식만 그냥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시작하고 끝에만 주의를 하시면 이 모티브 키우는 거는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는 펀칭 단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 펀칭 단에는 시작을 사슬을 네 코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둘, 셋, 하고 넷. 네 코로 시작을 한 다음에 첫 번째 기둥부터 이렇게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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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이 제일 헷갈린다고 했죠. 여기에서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퐁나 있어요. 이쪽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넣고요. 그래서 펀칭은 중간에 사슬 하나 꼭 해주세요. 하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두 번째 코스로 이렇게 보면은 요 다음 코에도 뜨실 수 있거든요. 이 아이가 코로 안 쳐서 안 보시고.
살짝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둥을 보시고, 여기 첫 번째 기둥 넣었으니까, 여기 두 번째 띄우고, 세 번째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냥 계속 펀칭을 해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할 때, 살짝 옆으로 당겨서 직각으로 올라가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사슬 하나, 하나 띄우고, 그 다음. 다시 또 사슬 하나, 하나 띄우고, 그 다음. 또 사슬 하나 하고 나면은, 여기 한코 띄우고 나면 항상 여기 마지막 기둥에서 끝이 나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기둥 하고요. 마지막 기둥에서 끝이 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서리 나올 때는 사슬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요. 사슬 세 개. 다시 모서리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옆면을 쏙 돌았어요. 다시요. 사슬 하나 하고요. 첫 번째 여기 기둥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부터 펀칭을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코 띄우고, 다시 한길 하나, 사슬 하나, 또한코 띄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사슬 하나 한코 띄우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그러면 하나 띄우고 나면 딱 마지막 코에 왔죠? 만약에 여기에 마지막 코에 오지 않는다 하시면 코수를 살짝 지금 틀리신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오고 나서는 또 사슬 하나 하고 모서리에 한길 하나 사슬 세개 모서리에 다시 한길 하나. 다음에 또 한글 하나, 사슬 하나 하고요. 다시 여기 끝에부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쭉한 바퀴를 여기까지 돌아보겠습니다. 돌아서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기둥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사슬 하나 하고 모서리, 마지막 모서리까지 왔습니다. 한길긴뜨기 여기서 하나 하고요. 마지막에는 사슬 하나 하고, 첫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긴뜨기로 끝이 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단, 펀칭 단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한길긴뜨기 시작은 하나, 둘, 셋 하고요. 공간에 여기서, 모서리 공간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로, 그러면 총 이렇게 두 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사슬 세개 세워진 곳부터 기둥 하나, 그다음에 공간에 하나. 다시 기둥 하나, 그다음에 공간 하나.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뜨시면요. 이뭐 공간에 기둥을 하나 지나간다든지, 공간을 하나 지나간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실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실수를 안 하시려면, 기둥에 하나, 공간에 하나,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벌써 코수가 조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뜨시고, 마지막 기둥까지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면을 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모서리 나옵니다. 모서리에는 한길두 개, 사슬 세 개, 다시 여기 모서리에 한길두 개. 패턴은 너무 쉬운 패턴입니다. 뭐, 코 계산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쭉 같은 방법으로 쭉 뜨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그냥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저는 지금 여기 제일 펀칭을 지금 무늬를 세어보면 펀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고 한길긴뜨기 단원까지 떴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크기로 떠주시면 돼요. 뭐더 작게 뜨셔도 되고 크게 뜨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같은 크기로 총 3장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장 떴고요. 두 장하고 세 장을 떠서 이 아이를 이렇게 세모로 접으신 다음에 우리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세 장을. 그래서 모티브를 원하시는 크기만큼 쭉 떠주시면 되고요. 사이즈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여기 대각선의 길이 있죠? 이 아이가 가방의 가로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만큼 한번 떠봐주세요. 삼각백 자체가요, 살짝 사이즈 큰게 조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모티브를 뜨셔가지고 총 3장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길 긴뜨기 단으로 끝이 나야 해요. 펀칭 단이 아니고 한길 긴뜨기 단으로 끝이 나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빼뜨기 할 때는요, 우리 사슬 하나 하고 긴뜨기 하지 마시고 그냥 사슬 3개 하고요. 여기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네, 굳이 여기 마지막까지 그렇게 중간에서 시작을 할 필요가 없고,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에서 그냥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떠보고 올게요. 네, 지금 이렇게 한장 떴고요. 두장 떴고, 이제 나머지 세 장째는요, 마지막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사슬 세개 하고 여기다가 빼뜨기 했는데, 세 장째는 우리가 박음질을 해줘야 돼서요. 사슬 그냥 하나 하고,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에다가 우리 긴뜨기로 이렇게 끝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사슬을 그냥 하나 해서 쭉 빼주세요. 쭉 빼는데, 우리가 얘를 여기선하고 여기선을 감침질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실 길이를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한번, 또 너무 길게 하시면 박음질할 때 조금 힘드니까, 중간에 실이 모자라면 다시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두번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만큼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아이 쭉 빼주시고요. 네, 계속 꽉 조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실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게 해서 해주시고, 이 아이 지금 한번 길이를 한번 재보면요. 가로 사이즈가 30cm. 그러니까 세로 가로가 똑같겠죠. 3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40cm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요. 가방의 가로가 저는 한 40cm 정도 될것 같고요. 여기서 몇단더 줄이시면은 이렇게 가로 사이즈가 줄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세모로 반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음 여기 아이도 이렇게 하고, 우리 삼각백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가방의 크기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양 사이드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우리 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아이 바늘에 한번 끼워 놔 주시고요. 최대한,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요. 네, 쭉 가서 뒷면으로 가서 뒤에 중간에서 이렇게 끝이 날 거예요. 뒤에 중간에서 끝이 나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한번더 여기를 이렇게 꾸며 줄 건데요. 실이 지금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들긴 많이 들어요. 그래도 너무 길게 하시면 감침질 하는데 힘드니까 네, 중간에 끊고 다시 또 연결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부터 이어 볼게요. 이 아이는 잠깐 옆에 놔두고 이렇게 그냥 딱 펼쳐 보시면요. 네모로 이렇게 두 개를 겹쳐 놓으시면 여기 한 면하고요. 쭉 가서 자, 여기 두 면을 그냥 감침질로 이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두 아이를 겉면이 둘다 바깥쪽으로 나서 이렇게 나란하게 놓아주시고요. 우리 여기 중간, 세코 중에 지금 중간 코 있죠? 앞쪽에, 뒤에 지금 실은 여기 뒤에 달려 있고요. 여기 앞쪽에 세코 중에 중간 코이 아이하고, 방금 얘뺀 여기. 이렇게 통과를 해서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마다 우리 이렇게 그냥 감침질을 해주세요. 중간에 지금 했고요. 그 하나, 지금 사슬 세개 중에 여기 첫 번째 사슬 있죠? 네, 여기 하나 하고, 뒤에도 이렇게 돌아서, 여기 첫 번째 사슬.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서요.
감침질을 꼼꼼하게 그냥 꼭 해주세요. 제가 뭐 짧은뜨기도 해보고 했는데 감침질이 제일 깔끔하게 그냥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여기 첫 번째 코 하나 뒤에서도 이렇게 첫 번째 코 하나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네 줄이 통과된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감침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하고 또 그다음 그다음. 그러니까 이 실이 지금 너무 길게 해야 돼서 길다고 하면 이 감침질 하는데 조금 거슬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 뒤에도 한코 하셔가지고 한 면을 쭉 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쭉 한번 가볼게요. 펼치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 쭉 한번 한 코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쭉 가서 이제 마지막 여기 두 코까지 왔어요. 이렇게 뒤에 한 코, 뒤에 한 코. 하면은 이제 이렇게 모서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모서리는 그냥 여기도 이렇게 사슬 세개한 아이들을 그냥 여기 하나, 뒤에 하나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두 번째 사슬,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슬.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일자로 여기까지 쭉 왔죠? 돌려서 여기 옆에 또한 줄을 또쭉 이어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코하고 뒤에 코랑 해서 이렇게 쭉한 면을 쭉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지금 제가 실이 요만큼 남았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한두배 정도 했으면 이 아이의 모티브 하나는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와서 지금 사슬 세개 중에 두 번째까지 해줍니다. 첫 번째 사슬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사슬까지 앞뒤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양쪽, 두 쪽만 연결을 했잖아요.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이렇게 앞뒤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실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기 방금 들어간 곳 중간에 한번더 이렇게 들어가서 꼭 조은 다음에 여기 뒤에서 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매듭 한번 지어서요. 꽉 지어서 뒤에서 한번 숨겨주세요. 그래서 실을 지금 너무 길게 하시면 이 아이가 막 지금 꼬였을 거거든요.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새실 걸어서 반대편을 또 연결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잘라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쪽 더 들고 오셔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모티브의 겉면은 지금 이렇게 V 모양이 밖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겉면이에요. 이렇게 올록볼록한 면 앞면이고요. 이렇게 겉을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실을 하나, 세 실을 이렇게 연결을 하셔가지고 방금 연결되어 있던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중심 있죠? 여기 중심에서 여기 뒤에서 앞으로 한번 이렇게 나와주세요. 중간으로. 그래서 연결하는 실을 뒤에 한요 정도 남겨 놓으신 다음에 이 아이랑 연결을 하시고 뒤쪽 아이는 나중에 마지막에 실 정리를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얘도 위쪽 여기 중심에서 시작을 할 거니까 여기에서 하나, 둘, 세개 중에 여기 중심 하나 여기 두 번째 사슬하고요. 방금 여기 중간에 들어갔던 여기에서 그냥 한번더 이렇게 나와주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놓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방금 중심에 연결을 했고 첫 번째 사슬 하고요. 여기 첫 번째 사슬 하고 여기 뒷면에도 여기 첫 번째 사슬 이렇게 넣어서요. 쭉 이제 감침질로 방금 하신 것처럼 코마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코하고 여기도 앞에도 첫 번째 코. 그래서 꽉 조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씩. 이렇게 한 코씩 연결을 해서요. 또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아볼게요. 예, 이렇게요. 돌아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제일 끝코 이렇게 하고 연결하신 다음에 중간에 사슬을요. 두 개까지. 여기서 하나 하고 첫 번째 사슬. 네, 전 실이 지금 딱 맞았어요. 조금 여유 있게 하실 분들은 한 3배 정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슬의 중간 부분하고 여기에서도 여기 중간 부분. 네, 그냥 여기 중간에 아무 때나 그냥 꼭 꽂아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개가 마주하게 해서 다시 여기 자리로 들어가서요. 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매듭 한번 꽉 지어서 숨겨줄게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뒤쪽으로 가서 한면 연결을 했고요. 반대편도 연결을 해줬어요. 네, 그런데 저는요, 여기 중간에 요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여기를 조금 이제 실을 더 떼서 조금만 더 떠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 상태가 좋으시면은 그냥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테두리 한 바퀴 돌 텐데 그때 그냥 해주시면 되고 지금 저처럼 여기 중간 여기가 그러니까 깊이가요. 여기서 조금 더 해주면 깊이가 조금 더 깊어져요. 가방 깊이가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저처럼 따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새실을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요. 저는 따로 떠서 붙이는 게 아니고 바로 뜨면서 그냥 여기를 메워줄 거거든요. 어려우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하나, 두 번째 있죠? 여기 사슬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번째.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요. 오른쪽에 지금 뒤에 가지고 있던 실을 이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사슬 이렇게 감으신 다음에 여기 지금 중간에 모여있는 여기 중간 있죠? 네, 고지 코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중간 모여있는 움푹 파인 여기 중심에 그냥 코 꽂아주세요. 꽂아서 한길 긴뜨기를 세 코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뒤에 실은 이제 여기 안쪽에 달려있어서 살짝 당기면 코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 하고요. 같은 자리에다가 둘. 같은 자리 하나 더. 세 개째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개를 빼고 두 개를 뺄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 하나 하고 하나 둘 여기 왼쪽에 두 번째 코 있죠? 두개 걸린 상태에서 두 번째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요. 이세 아이를 같이 이렇게 빼주세요. 이 아이는 나중에 실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지금 중간에 한길긴뜨기 세 개로 이렇게 하면서 양쪽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둥코 세우죠? 기둥코를 하나, 둘 하고 세 번째 기둥코를 세울 때 방금 여기 두 번째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말고 다시 여기서 하나, 둘 띄우고 여기 세 번째에다가 바늘 넣어서 뺍니다. 빼뜨기 하고 같은 자리 여기도 빼뜨기 해요. 그러면 앞에는 사슬 세 개가 생기면서 왼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편물을 돌려서요. 이번에는 안쪽을 보고 떠줄게요. 그 다음에 돌려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세 코. 이렇게 세 코가 보이죠? 여기 세 코에 양쪽에만 한길긴뜨기 이렇게 두 개씩 늘림을 해주고 중간에는 그냥 하나만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이 앞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바로 감으셔가지고 여기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해줍니다. 하나 하고 하나 더. 두코 하고 중간 코는 그냥 한 코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첫 번째 코는 지금 이 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아이를 손으로 살짝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하고, 근데 두 번째 코뜰때 해서 두 개만 뺐고요. 이 나머지 두 아이를 뺄때 지금 여기 실, 꼬리실 나와 있는 곳 있죠? 여기 코에서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 코. 여기에 바늘 넣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빼줍니다. 그러면 한길긴뜨기를 하면서 여기 왼쪽이랑 이번에도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섯 코. 지금 첫 번째는 세 코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섯 코가 떠졌습니다. 여기는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아이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뜨면서 연결을 했어요. 자, 다음요. 여기서도 방법은 같습니다. 사슬 하나, 둘 하고요. 지금 여기 나온 곳, 방금 여기 빼뜨기 한곳 옆에서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다섯 코 중에 첫 번째 코하고 제일 마지막 코는 늘림을 해줄 거예요. 여기 지금 실 여기 앞에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그냥 앞으로 들고 와서 이렇게 한번 감으신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중간에 세 코는 그냥 하나씩 떠주세요. 하나, 하고, 둘, 그다음에 셋. 이렇게 세개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 코 있죠? 여기 제일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주세요. 그래서 하나 뜨고, 두 번째 뜰때 넣어서 두개 빼고, 이두 개를 뺄 때요, 방금 여기 코에서 하나,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코 있죠? 이렇게. 여기 지금 막혀 있는 아이가 이렇게 여기 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빼뜨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띄우고 여기 세 번째. 여기 두개 끼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가. 그래서 하나, 둘 띄우고 여기 세 번째에서 빼고 다 같이 빼줍니다. 지금 요 정도 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중간 부분이 살짝 이렇게 메워지면서 양쪽이 연결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원하시는 만큼 한요 정도 더 덮였으면 좋겠다. 일자로 덮였으면 이것도 그냥 취향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3단 했고요. 여기서 다시 사슬을 하나, 둘 하고 세 번째 사슬 할때 방금 여기 들어가 있는 코 있죠?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 코에서 이렇게 빼뜨기 해줘서 또 양옆을 연결해주고요. 얘를 이렇게 돌려요. 다시 또 편물을 돌려요. 돌린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지금 7코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코죠? 7코의 양옆에만 두 코를 떠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감아서 여기 첫 번째 코부터 두개 뜨고요. 그리고 중간에 다섯 코는 그냥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한 다음에 제일 끝에 코에는 두 코를 떠줍니다. 여기서 하나 하고 두 번째 뜰 때요. 두개 빼고 이두 아이를 뺄때 방금 여기 들어가 있는 빼뜨기 되어 있는 코에서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에 바늘 넣어서 다 같이 빼줘요. 네. 일단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사슬 두개 하고요. 방금 여기 빼뜨기 한 코에서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사슬 세 개째에 이렇게 빼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려서 마찬가지로 여기 첫 번째 코에 상기긴뜨기 두개 넣어주고요. 여기 중간에 그러면 이번에는 일곱 코가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코. 여기에는 상기긴뜨기 두 개가 들어갔죠. 하나 하고 두 번째 할때두개 빼고요. 방금 이렇게 이 아이를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빼뜨기 돼 있고요.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에다가 다 같이 이렇게 빼줄게요. 그래서요, 저는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네, 사슬을 그냥 여기서요, 바로 그냥 하나 해서 끊어주시고 꽉 조아서 뒤에서 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거랑 똑같이 뒤에도 다섯 단을 이렇게 떠주시면 중간이 이렇게 살짝 메워져서 가방이 조금 더 이렇게 깊어지는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만큼 더 덮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뒤에도 이렇게 다섯 단을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을 두 개가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이제 마무리 단계로요. 끝에 한 번만 짧은 뜨기 테두리를 해줄 거예요. 새실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제일 위에 여기 모서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꼬리실 있으면 이렇게 같이 감추면서 짧은 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실 뒤에 넣으신 다음에 실 들고 와서 사슬 하나 하고요. 짧은 뜨기 하나 하고 하나 더 모서리에 이렇게 두개 넣어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첫 번째에 지금 시작이라고 마커 꺼주실 분들은 여기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실들 이렇게 안으면서 한 코에 하나씩 뜰 건데요. 처음에 여기 빼뜨기 되어 있는 여기 첫 번째 코부터 이렇게 짧은뜨기로 정리를 쭉한 바퀴 해줄게요. 한 코, 매 코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여기 일자 부분은 쭉 내려가서 여기 중간 부분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마지막까지 쭉 내려가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마지막 여기 들어가 있는 코 있죠? 여기 코 말고 그 오른쪽 코하고 그 왼쪽 코, 이두 아이는 모아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두 코만 일단 더 뜨고요. 하나 하고 둘 떠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 마지막 들어가 있는 오른쪽 코 하고요. 여기 하나 넣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첫 번째 코 이렇게 넣어서 두 아이를 한 번에 이렇게 빼주세요. 그럼 모아뜨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쭉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한 코씩 떠주신 다음에 그럼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 코한코 남았죠? 네. 지금 여기 지금 한코 남은 이 아이 하고요. 여기 바늘 넣고 하나 빼고, 그다음 여기 마지막 들어가 있는 그 오른쪽에 여기 하나 또 넣어서 이렇게 모아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옆으로 쭉 올라가 주세요. 그래서요, 여기 양옆에 그냥 한 코씩을 이렇게 모아뜨기로 해주시고 옆으로 쭉 올라가 주시면 되겠어요. 해서요, 또 저기 마지막 모서리까지 또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또 위로 사선으로 쭉한코 하나씩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나오죠? 모서리에는 네 코를 떠주세요. 짧은뜨기. 둘, 셋, 하고 넷. 이렇게 네코 뜨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여기 들어가 있는 코의 양쪽 하나 하고 왼쪽에 한쪽 모아뜨기 해주시고
여기에도 여기 제일 마지막에 여기 하나 하고 여기 오른쪽 왼쪽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왼쪽 코하고 모아뜨기 한 코씩 해주셔서요. 여기다 하셔도 되고 뭐 여기는 한두 코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끝에 한 코를 살짝 줄여서 각만지게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코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줄임 여기 왼쪽에서 한번 줄임 하셔가지고 마지막 여기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서 처음 시작한 부분까지 줄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요. 마지막까지 쭉 오셔가지고 마지막 코 뜨고요. 우리 처음에 짧은뜨기 두 개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로 끝이 나면 되겠습니다. 두개 하고요.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해서 네. 사슬 하나 하고 끊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방, 몸통은 다 끝이 났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여기에도 양쪽에 한 코씩 줄여서 살짝 이 라운드가 그냥 이렇게 곡선이 부드럽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끈 부분 다시 한번 떠볼게요. 네, 끈은요 우리 그냥 우리 아이들 머리 땋는 방식 있죠? 그렇게 해서 닦기 방식으로 여기다가 해서 달아줄 건데요. 원하시는 여기 끈 길이가 있을 거예요. 조금 길게 하실 분들은 네, 길게 하셔도 되고 삼각백은 그렇게 길지 않는 게 예뻐요. 그래서 원하시는 길이의 한두배 정도 길이로 저는 한 여기서 요만큼 네. 길이를 대충 봤을 때한요 정도 길이로 할 거라서 지금 길이 한두배 정도 해서 잘라서요. 가닥을 좀 많이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보면 저는 지금 이 길이가 네, 한 77cm, 78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로 이렇게 그냥 맞춰주신 다음에 이 아이를 세 가닥으로 따올 거니까요.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네, 굵기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쓸어내려서 이렇게 한 가닥씩 잘라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굵기만큼 잘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저는 한 45가닥을 잘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끈 원하시는 굵기로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실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뭐 조금 더 굵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요 정도 해도 실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길게 네, 이렇게 해서 가닥을 좀 잘라주신 다음에 저는요. 지금 이렇게 가죽 끈 네, 있어서 이걸로 지금 할 건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실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아이를 살짝, 지금 더 길게요. 보시면, 요 정도 네, 더 남게 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이 정도에서, 네, 여기 이렇게 지금 잡아보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감싸줄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매듭을 한번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길이를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신 다음에 여기 넣어서 지금 길이를 살짝 길게 빼고 여기에서 한번 묶어줍니다. 꽉 묶어줄게요. 꽉 묶어준 다음에 이 아래 밑으로 이렇게 내리신 상태에서 이 아래를 감아주세요. 이쁘게 지금 여기 밑에 아이를 감싸면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촘촘하게 감아주시면 이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여기 끝에 이제 비슷한 길이로 이렇게 남게 되면은 이두 아이를 묶어주세요.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끝을 한번 묶어주신 다음에 반대로 돌려서도 한번 더. 살짝 좀 탄탄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더 묶을게요.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밑에 아이는 해서 몇번 이렇게 하시면 끝이 둥글게 되겠죠. 아니면은 어떤 구슬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끼워서 모양 뭐 만드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계속 매듭을 이렇게 지으면 끝이 동글동글하게 이런 식으로 돼요. 모양 잡으셔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을 두 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같은 비슷한 길이로 여기는 조금 잘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도 지금 이제는 따줄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아까 45가닥 했으니까 15가닥 정도 나눠주시면은 네,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3가닥으로 나눠주신 다음에 이렇게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까지요. 네, 촘촘하게 쌓아주세요. 왜냐면 가방 끈이기 때문에 네, 느슨하지 않게 꽉 잡아당겨서 이렇게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끝에 요 정도 남을 때까지 쭉 따와주세요. 네,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요. 쭉 따와서, 지금 따온 게몇 센치 정도 되냐면요. 여기에서 따온 부분만 하면 한 30cm 정도 됩니다. 네, 요 끝에 여기 지금 가죽 빼고요. 한 30cm 정도 따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꽉 잡으신 다음에, 한요 정도의 네, 여유는 두고 해주세요. 하나 더 들고 오셔서, 끝을 어느 정도 조금 길게 남긴 다음에, 여기를 묶어주세요. 꽉 묶은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이렇게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 아이를 감싸면서 위에서부터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아이 두 마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한 마가 이 지금 끈이 90cm예요. 그래서 양쪽에 지금 하나씩을 다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이 반대편에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조금 묶어서요. 이렇게 양쪽을 마무리 해볼게요. 네, 이렇게요. 끈 양쪽을 이렇게 묶어줬고요. 끈 길이 비슷하게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끝은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매듭 몇번 많이 지어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장식을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를 이렇게 연결을 할 텐데, 새로운 실에다가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네, 지금 한요 정도, 위에 한 2, 3cm 정도를 여기 이렇게 겹쳐주셔서, 그냥 꿰매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 뒤에서 앞으로 그냥 이렇게 통과를 해서요. 네, 뒤에 실요 정도 남겨놓으신 다음에, 이 그냥 실, 따라서 네, 앞뒤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두 아이를 한번 묶어주세요. 통과가 됐으면
꽉 묶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중간에 이렇게 맞춰주시고 단단하게 연결을 해주세요. 같은 색으로 지금 뜨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방향만 잘 맞춰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네, 이렇게 이실 방향 있죠? 같이 그냥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해주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네,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도 같이 이렇게 이 아이 뒤집어진지 않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중간 부분에 네, 이렇게 여기 위쪽을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요. 양쪽에 달아서 마무리해 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앞 뒤, 네, 요 안쪽에서 이제 그냥 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달아줬어요.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끈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이지만 아주 탄탄하게 네, 따 주셨다면 늘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호보백 한번 완성을 해 보았고요. 사이즈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더 늘리시거나 이렇게 줄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